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30년을 변치 않고 이렇게 함성을 모아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또 때만 되면 바쁜 일도 잘하고 이렇게 오셔서 흥을 돋고 또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30살을 맞습니다만은 첫돌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송혜가 KBS 홀에서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 국민과 함께 30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 또 오이내가 살살 나는 이정민 씨를 옆에 모시고 진행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국민과 함께 노래자랑 30년을 한 프로 가지고 쭉 이어왔다는 것도 우리나라 방송사상 초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국 노래자랑을 사랑해 주셨다,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면요, 이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전부 보배롭죠. 뭐 네. 정말 노래자랑에 방청해 주시고 출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아니면 노래자랑이 이렇게 오래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노래자랑의 재산입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30년 동안 정말 최우수상 하신 분들만 모여서 네. 왕중왕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네, 30년 동안 일요일마다 그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우리 전국 노래자랑이 네. 그동안 30년 동안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그 역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회만으로 함께 보시죠. 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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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12시 10분을 30년째 지켜온 터줏대감 전국노래자랑 30년을 말한다. 전국노래자랑 30년 연대기. 우울했던 시절 국민에게 희망이 필요했던 1980년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1980년 11월 9일 12시 10분 첫 방송. 그 이전 KBS 라디오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여러 프로그램으로 부활과 폐지를 반복. 단 한 번 편성의 변화 없이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88 서울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을 때 전국 노래자랑의 송혜 MC 시대가 열린다. 초대 MC 이한필부터 지금 여러분들의 이상용, 박수만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광수, 최선규 네 명의 MC를 거쳐 마침내 송혜가 전국 노래자랑 MC로 등극하게 된다. 알았다고. 한국 방송 사상 최장수 프로그램의 최장수 MC로 CD를 초월해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국민 MC로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92년 서태지가 등장하던 그때 전국 노래자랑에도 지각 변동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파격적인 의상과 댄스로 시대 흐름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에는 뛰어난 가창력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후 전국 명물들이 등장해 온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다양한 재미를 선보였다.
서민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전국노래자랑이었다. 서민들의 놀이터 전국노래자랑하면 생각나는 세 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시그널 음악.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안다는 이 음악. 12시 10분을 알리는 알람 시계이자 국민을 신바람나게 만드는 비타민. 두 번째, 실로폰과 플래카드. 출연자들을 감동시키는 소리가 있는 반면 실망시키는 소리도 있다. 좋아. 땡소리로 대한민국은 웃음바다. 200여만 명 보는 재미를 더하는 플래카드. 이제 플래카드는 대중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응원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팔도 특산물. 전국 방방곡곡 숨어 있는 특산물을 찾아 무대 위에서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보는 맛을 더해 주었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해외 교민이 점차 늘어나던 시기, 고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를 찾아 가까운 일본뿐만 아니라 뉴욕, 중국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평양 노래자랑을 개최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평양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30년을 맞이한 2010년 노래자랑이 가면 그곳에 국민이 있었다.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무대, 그야말로 초대형 국민 프로그램.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서민의 곁에서 울고 웃었던 30년의 시간. 전국노래자랑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네, 뭐 참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만나보는 기쁨도 있지만은 시대의 변함이 아주 빨랐다는 거. 네. 그죠? 뭐 80년대 분들 보면은 의상부터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노래 곡목부터 전부 다른데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요. 네. 그 지난 세월 동안 무럭무럭 잘 자라왔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걸음마 시키는 엄마 같아. 예. 네. 오늘 정말 왕중왕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 또 그동안에 띵동댕 하시는 분들이 전부 나와 자리했는데 네. 심사도 좀 공정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네. 오늘 심사위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곡가 임종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작곡가 신대성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작사가 김동찬님 나오셨습니다. 작곡가 박성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작곡가 송태훈님 나오셨습니다. 네, 끝으로 작곡가 김진용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특히 왕중왕을 가리니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출연자부터 198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참가번호 1번입니다. 1981년 연말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맹명섭 씨입니다. 부를 노래는 영일만 친구.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살이 어릴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를 바다 우양이란다 갈매기 날에 비해 시를 적어 1983년 상반기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안춘옥 씨가 부릅니다. 물새 한 마리. 외래로이 흐느끼 혼자 서있는 사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 짝을 지어 놀던 일 어디로 떠나기에 외로이 서 1986년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안관수 씨가 부릅니다.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렴아 이 눈이 송이송이 내린 날 난 그애와 처음 만났지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렴아 일 모퉁이 이름 없는 찻집에서 우린 얘기를 했다네 꽃들은 부러운 듯 미소를 짓고 새들은 노래 부르네 사랑은 소리 없이 달려와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자 고맙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4번입니다 1988년 상반기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안동래 씨가 부릅니다 기러기 아빠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오세근 씨입니다. 부를 노래는 터미널. 고속버스 차차 넘어 외로운 소년 울고 있네.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하며 그를 느끼네. 기약 없이 서울로 바닥에 주저앉아 우네. 터미널엔 비가 오네. 네. 뭐 여러분들, 아이 근데 그동안 뭐 30년 동안 노래도 얼마나 하셨나 봐. 그렇죠. 네. 30년 동안 노래. 그래요. 우리 다섯 분의 그때 그 모습을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세상 사람들아 우리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렴아. 야, 저렇게 달라요. 눈이 송송이 내린 날 얼음의 기구름 장갑에 가는데 내 모든 게 왜 너를 향 네.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바로 말없이 흐르는 게 세월입니다. 아니, 그때는 왜 또 이렇게 시커맸어 그래? 좀 게을렀습니다 제가. 네. 뭐 그때는 또 그 얼굴 모습 같은 것을 그렇게 친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예. 그랬죠? 예, 예. 그때는 정말 참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아시아 쪽에서 네. 많이들 들어와 계셔가지고 네. 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좀 그 대접을 받고 삽니다. 아, 예, 박수 주십시오. 대접 받고 삽니다. 자, 우리 저 아유, 근데 뭐 오늘 방청하신 분들 참 노래자랑 쭉 지켜보십니다만은 그때의 노래, 지금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성숙하신 것 같아. 그때 어디서 나오셨죠? 해남이요.
해남. 네. 예, 토말 땅 끝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와, 다시 한 번. 예. 해남에서요. 네. 오리지널 농사 짓고 살았어요. 네, 농사 짓고 지금은요? 지금도 경기도 와서 오리지널 야채. 쌈채 농사 짓고. 농사 짓고.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농사 지실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지어야죠. 그저 농사. 네. 그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 뿌린 만큼 일군 만큼 돌려준다고. 네. 아, 그래요. 근데 여기 그때 왜 그렇게 젊었어? 완전히 다른 분이죠? 이야, 몇 년도예요 그게? 그때가 1986년도입니다. 86년? 아, 그렇게 됐죠 뭐. 24, 5년이 흘렀으니까. 네. 이야, 근데 그때보다도 더 몸은 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체중이 좀 늘었죠? 좀 늘었습니다. 아, 그때 좀 날씬했었는데. 여기는 또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까지 뭐 회사 다니다가. 네. 요즘은 우리 저 선생님하고 같이 이분도 노래자랑. 예, 제가 예. 1981년도 초대 연말 대상 수상자거든요. 그 선배 되시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울산에 있고. 네. 울산에 그 모 엘모라는 그룹에. 네. 입사를 해서 같이 회사를 이야, 다니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또 인연입니다. 또 한번 방송. 이것도 인연이에요. 이렇게 저 노래자랑에 나오셨고 같은 고향이시고 선배 노래자랑 선배 되시고 후배가 호흡을 맞추면 안 될 게 없죠 뭐. 그렇습니다. 예, 요새 활동하고 있는 게 뭐 좀 보여줄 게 있어요? 네, 저희들이 그. 네. 울산 그 서남동 호수 공원에서. 네, 네. 모퉁이 음악회라는 것을 매주 수요일 날 하거든요. 모퉁이 음악회. 네. 뭐 차마 노래자랑 전문을 못 하고. 네네. 네. 모퉁이 음악회인데 그 음악회 중간에 우리 어르신께서 하시는. 네. 이 전국 노래자랑 시그널 뮤직을 차용해서. 네. 모퉁이 노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이 노래자랑과 똑같은 어떤 그 포맷인데 제가 모퉁이 하면 이제 노래자랑하고 객석에서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 노래자랑 시그널 뮤직이 나오고요. 제가 또 오프닝 멘트를 넣고 그 다음에. 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이 또 노래를 하는 그런 코너를. 예.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겠네요. 정말 여러 가지로 방법이 많아요. 한번 해보시죠. 모퉁이 노래자랑. 네, 시그널 뮤직이 나갔다고 치고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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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저 울산 쪽으로 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노래자랑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해먹고래. 자, 네 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 박수 한번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심사위원님들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꼭 소개를 해드릴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노래자랑은 선배가 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나 가까우나 추우나 더우나 노래자랑을 위해서 평생을 보내는 김인엽 씨가 지휘하는 관현악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선배라 그러니까 또 기분 좋지? 에이. 아는 분들은 다 알아. 뭘 또 기분 좋게 뭘. 아주 또 삐뚤어져서 인사해야 돼. 네, 전국 노래자랑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열정과 끼를 펼치는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자신만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친구처럼 함께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누구신지 짐작이 가시죠? 먼저 그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요일 하면 떠오르는 사람 서민과 함께한 세월 일요일의 남자 송해 30년을 만나보자. 오늘도 이른 아침 집을 나선다. 가벼운 외출 차림이지만 녹화를 위해 출장을 가는 길. 아니 이게 네 번째 피는 거야 금년에. 여기서 피었다 또 자르면 또 올라서 또 피고 해서 네 번째 피는 거야. 요 꽃 좀 봐요. 얼마나 예뻐요.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항상 소중함을 찾는다. 갔다 올게요. 그의 교통수단은 지하철.
하세요. 여기 양수를 하세요. 충청도 보은 내로 가 있습니다. 난 뭐 벌써 지하철 탄지 뭐 18년 넘어서 이제 20년 가까이 되고 그 이렇게들 만나고 대화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시간 지키는 데는 이거 이상 없어. 연세도 제가 이렇게 또 명랑하고 지루게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피로를 그 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 많이 풀죠. 연예인 같은 모습은 찾기 힘들다. 그저 반갑고 친근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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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에 남자 송혜송 공설아 남북없이 발길 닿는 대로 그는 최고참이지만 언제나 1등으로 도착한다. 선생님하고 함께 이제 좀 오래 됐는데요. 늘 언제나 일찍 나오시고 한 번도 늦은 적 없고 정확한 입고 오세요. 이 노래자랑은 같이 댕기는 것도 호흡입니다. 이게 호흡이에요. 저 뒤에들 앉았지만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는 게 이게 다 호흡이 돼서 그전엔 뭐 비포장 들어와 있고 그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뭐 요새 2시간이면 갈 거 5시간도 하고 그랬는데. 30년째 오늘도 그는 길을 떠난다. 짐을 풀기도 전에 그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동네 목욕탕. 단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그의 오래된 습관이다. 목욕탕을 찾는 특별한 이유. 이거 땀 내주면 목해물도 빠지고 우리 아까 같이 여기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이거장 실정도 파악을 하고 뭐 이제 뭐 저분들한테 뭐 여기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지.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대본을 체크한다. 대본을 아예 통째로 외우는 84 MC에게 대충이란 있을 수 없다. 그저 무대가 좋고 그저 사람이 좋아 행복하다고 말하는 남자. 송혜가 춤을 추면 우리도 신이 난다. 매주 국민들이 춤판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30년째 전국민의 오락부장 일요일의 남자 송혜. 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뭐 예, 한국 방송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신 우리 송혜 선생님의 오늘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후배 MC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하,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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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아 우리 1등 후배 이상용. 예.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규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승훈아! 아, 선생님! 아, 빨리 줘! 아, 그 제 거래서요, 선생님. 어?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예. 네,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MC분들이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네 분 모두 사실 국민 MC세요. 그래서 진행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들이신데 그래도 우리 송혜 선생님 보시면서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진행을 잘할까 이러면서 평소에 혹시 궁금하셨던 점 있으면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 전국 다니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선물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말아, 내가 다 소화시키니까. 아무 걱정 말아. 한 번도 배 아파본 적 없어. 정말 유치원 아이부터 80년생 높으신 그렇죠. 분까지 다 올라오는데 네. 무조건 오빠예요. 맞아요. 유치원 애가 올라와도 송혜 오빠라. 저한테도 그렇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요만한 게 오빠 그러면 그때 솔직한 기분은 어때요? 내 솔직한 기분? 네. 아유 그냥, 내 누이동생 같지. 근데 이 노래자랑에는 정말 최연소자가 43살이고 최그 고령자가 103세 되신 네. 분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1세기가 노는 거죠. 네. 근데 103세 되신 분도 저한테 오빠야. 이럴 땐 참 내가 좀 기분이 언짢지. 그분이 103세인데 내가 오빠면 어떻게 되는, 106살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 이수근 씨. 네, 저는 그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건데요. 네. 1박 2일 하면서 외박을 자주 하거든요. 외박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마누라가 뭐라고 잔소리를 너무 하는데 저는 이제 애박 해봐야 이제 고작 4년인데 선생님 30년 동안 애박하셨잖아요. 사모님께서 30년 동안 애박해도 한 번도 이렇게 혼나지 않고 자유롭게 애박할 수 있는 비법 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집안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네. 그 덕에 먹고 사는데 뭐 미안해. 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게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해봐. 네. 뜸들이지 말고 아니 제가 송혜 형님보다 노래자랑 선배입니다. 예, 2년간 하다가 우리 선배님이 맡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참 힘들고 그랬는데 제가 80 될 때까지 나도 마이크를 잡고 있을지 없을지가 난 걱정인데 80이 넘어도 지금 이렇게 정정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네. 자네 것도 동생이 있으니까 정정하지. 아 이거 참네 이런. 저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저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 항상 밝은 모습이 어떤 그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요. 그야말로 우리 송혜 선생님 진행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0여 년간 노래자랑을 진행해오신 진행의 달인 꽁트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김병만 선생님 맞으세요? 아 저는 김병만이 아닙니다. 오늘 안경 쓰시고 누구십니까? 저 아리송해. 예? 아리송해. 아리송해라. 예. 아리송해시세요? 예. 오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뭐 진행을 참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뭐 제가 진행 한번 하면 난리가 나죠. 아 난리가 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관객분들 5초 만에 열광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열광하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아 쉽다고요? 아, 옛날에 예. 그 중국에 한번 갔다가 네네. 10만 명 앞에서 한번 했는데 네네. 아 지구가 흔들려가지고 지구가 흔들렸다고요? 예. 오해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한번 그럼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예. 쉽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전국! 아 예, 아. 바로 올라오잖아요. 야, 이렇게 해서 다 지구가 흔들렸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럼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특산물도 많이 이렇게 먹으실 텐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지. 아, 그래서요. 전국에 이렇게 좋은 거 다 먹으니까. 아, 다 드셔서. 키만 안 크셨네요. 아, 키는 사실 큰데, 네네. 압축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지. 아, 힘이요? 특산물 뭐 있습니까, 뭐? 아, 특산물. 예, 예. 요거, 요거, 헹같이. 예? 이거 완도 한번 갔다가 예. 특산품을 김 하나 주길래 아 헹거치는 예. 김이에요? 고마워서 아까워서 먹지도 않고 여기다 헹거치로 꽂고 다니지. 오, 네. 이런 맛있는 김은 어느 바다에서 납니까? 아 송해 바다. 송해 바다요? 아 맛있는 김은 알겠습니다. 뭐 맛만 보셔도 어느 지역의 어느 특산물인지 다 아시는 거죠? 다 알죠. 예, 그럼 네.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전국 8도에는 고추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필 고추 갖고 와서 좋은 거 많은데. 양파로 드릴까요? 아니. 예, 요걸로 한번. 네. 자, 이거 맛만 보시면 어느 지역 어느 건인지 다 아시는 거죠? 아, 다 알아요, 맛만 보면. 예, 저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네네. 요거 어디 겁니까? 아, 요거는 빠울 때 네. 고소한 맛이 나는 그 영광고추. 오, 영광고추 맞는데. 네. 이야, 대단하시네. 네. 예.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또 줘. 예. 네. 자. 어디 겁니까? 아, 요거는 네. 색이 선명하고 매운 맛이 나는 네네. 음성고추. 오, 음성고추 맞아요. 네. 예. 자, 하나 또 계속 주네. 예. 다 드셔보셔야지. 예. 또 어디 겁니까? 영양고추. 약간 울먹이는 소리로 하시는데 괜찮으신 거죠? 그럼 요번에는 요거 두 개 한꺼번에 드셔보세요. 하나씩. 예, 동시에 드셔보시고 어느 건지 맞춰주세요. 동시에 먹어보고? 네. 어디 겁니까? 아, 어, 순창고추하고 평양고추. 아,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 아, 어, 매우세요? 매우세요? 30년 동안 진행을 하신 송혜 선생님 생각하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아, 그렇게 감격하셔서 네.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십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 매워서 그런 거 아니죠? 아, 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예.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선생님 또 30년 네. 축하하러 저희가 또 다리 이렇게 꾸며봤는데. 아, 저희는 네. 그 MC가 아니라 네. 그 송혜 선생님 또 코미디언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미디언 후배로서 네, 네. 또 이렇게 선생님께 찾아뵙습니다. 네. 예.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기 MC 오디션을 오늘 한번 즉석에서 됐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후임자는 송혜 선생님께서 심사를 해주시고 마음에 든다 하는 후배를 꼭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수근 씨부터.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이수근 네. 씨부터. 아무래도 해주시죠. 후계자로서는 제가 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체적인 분이. 자, 갑니다. 자, 아. 인사도 다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입니다. 전국! 저 뒤에 느티나무에 계신 분들 정신없으니까 앉아 계세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자, 차가번호 1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차가번호 1번. 난소! 자, 기가 막힙니다. 예. 야, 네, 우리 예. 깔끔하시죠? 예. 방청객 여러분의 반응으로 지금 점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저 미미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수근 씨.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전국, 야! 전국! 노래 자랑!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 자랑의 송경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름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야, 성을 바꾸는 네네네. 성이 예. 아, 송경규가 또 생겼네 그래.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좀 호응 좀 해주세요. 1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그냥 지가 맡아서 올 테니까 오늘 현장 자 갑니다. 전국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이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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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전 사실 우리 송혜 형님이 100살까지 하시면 제가 90살입니다. 희망 없습니다. 하나만 안 되면 괜히. 자, 해보겠습니다. 전국!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혜입니다. 오늘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국 노래 사랑하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본 것은 단풍의 계절 가을의 계절 정읍 군민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읍하면은 가슴도 무지개 새기고 아름다운 이곳에서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아 키가 아주 작은 분이 나오시는데 어서 오십시오. 무슨 노래입니까? 네 그냥 나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아니 이거 네. 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요? 아 이거 다시 얘기했는데 이거? 야, 야 저는 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뭐 여러분들이 다 판단 알았어 뭔지 안 떠오르는 게 다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끌어안으라고 예 꼭 껴안아 주세요. 야 사경아 정말 말이야 정말 우리는 우리다. 예 우리 저 고향 선후배가 아닙니다. 예. 그저 뭐 한 잔 오면 내가 오버다 주고 그래요. 한번 끌어왔자고. 아~ 네, 재밌어야죠. 예, 다음 주엔 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상덕 씨 어쨌든 송혜 선생님께서 후임자로 콕 낙점을 하신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난 뭐 느닷없이 포옹을 당해가지고. 근데 네, 포옹을 선생님한테 하셨는데요. 네. 눈은 절 보고 계셨습니다. 예. 그것만 좀 명심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정말이래야 기분 좋고 나쁜 거지 뭐 거짓말인데 뭐. 나 사실 예. 제일 마음에 드는 저 끝에 분이 마음에 들어요. 이경규 씨. 그럼 예. 그럼. 왜 그러냐면 나하고 관계가 좀 있어. 네. 그럼. 전국 노래자랑 영화를 만들지 않아 저분이? 아 그렇죠. 박수 한번 빌어주죠. 네, 제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3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 영화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제가 송혜 선생님께 전국 노래자랑을 영화로 만들어서 제가 후배로서 바칠까 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승훈아, 그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죠. 뭔가 의미심장한. 네. 예. 오늘 이렇게 국민 MC 분들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리는 노래를 부르셔야만 설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국민 MC 노래 자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거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노래 못하는 사람은 노래 자랑 안 돼. 사회자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럼 MC 노래 자랑! 자, 대한민국 예능을 사랑하시고 예능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MC 노래 자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참가자는요. 시금치를 먹고 목청을 띄었다는 뽀빠이 이상용 씨라고 합니다. 충북의 뽀빠이 이상용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가사를 바꾸겠습니다. 송혜형 보고 풀 땐 노래 자랑 지켜보고 송혜영이 얼굴 보면 웃음이 납니다. 송혜영 우리의 형 사랑하는 우리 형님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고픈 우리 형. 네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번 우리 이상용 씨의 무대였습니다. 또 특산품으로 시금치 두 박스를 갖다 주시고 이렇게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참가번호 2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오빠 같은 MC 이상병. 너무나도 아쉬운 나마 가슴 데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2번 MC 이상규 씨였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경기도 양평편에서 눈 돌리기로 인기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예. 자, 예능의 절대자격 이경규. 젖어있는 두 눈 속에 왜 난 쳐다봐? 난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왜 나오라 그런 거야 정말. 죄송. 잠깐만 3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분은 말이죠.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경기도의 앞잡이 이승원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기상 노리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오동잎 한잎 들 떨어지는 들려오나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으세요. 야, 승훈아 계속해 계속해. 땡땡땡 세 번이면 딩동댕이야. 그럼 계속해. 이야 정말 정말 재밌어. 뭐죠, 노래자랑은 이경규 씨가 제일 성적 좋게 그냥 빨리 심사숙고해서 알아봤네요. 뭐 실력을. 아 근데 오늘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지금 막 한 분 더 도착하신 분이 계세요. 후배분이신데요. 강호동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늦게 오셔서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셨네요. 뭐 인사부터 선물은 선물이야. 야, 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저도 그 진짜 그 너무 대선배님들 계시지만 그 이제 그 1박 2일 저희들이 그 4년째 그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이제 뭐 겨우 4년 함에서도 가끔은 힘들다. 또 어떨 때는 좀 아 좀 지친다 이럴 때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한결같이 이 전국 노래자랑 30년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이렇게 진행해 오신 걸 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 종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대한민국은 그 일요일 오후만 되면 어머니 아버님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그야말로 그 무조건 채널 고정 아닙니까? 그럼요. 전국 노래자랑이.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친구 우리 이웃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오동 씨는 뭐 저하고도 개인적인 인연도 깊습니다. 네. 그 장사를 최고로 많이 한 분 아니에요? 맞죠? 천하장사. 예. 천하장사.
그 장사 실험판에서 사실 본인 있는데 면허지만 저한테 넘어진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아, 예. 그게 벌써 10수년이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네. 예. 정말 요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예. 정말 훌륭한 후배들이 있어서 마음으로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예, 네.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저 인수근이도 있지만 둘이 나왔을 때 1박 2일 노래자랑에 나왔잖아. 네네. 네네. 그때 그 프로가 제일 재미없대. 그때 전국 노래자랑 그 저 우리가 참석했잖아요. 시청률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네. 가장 1박 2일 그 하이라이트에서 가장 예 인기가 있었다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시청률이 높았다 그랬지. 예. 시청률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높지. 예. 예. 그만 잊어버렸나 그래서 제일 높았어. 알겠습니다. 근데 강호동 씨가 특별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이거 열어봐야죠. 에?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뭘 가져오셨는데? 옳지, 옳지, 옳지. 이야기. 네! 예! 굿입니다. 네. 충성! 아니, 저희들 사실은 우리 후배들께서 예. 아,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저 이경규 선배님 아이디어였는데 예, 무슨 의도로 이제 네, 앞으로도 30년, 50년 더 저 구두가 다를 때까지 전국을 누벼달라는 네. 뜻에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아, 선생님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뭐 또 있죠? 더 높이 올라가세요. 네. 깔창입니다. 깔창. 네, 깔창입니다. 예. 키높이 깔창. 아, 예. 깔창이군요. 네. 깔창입니다. 깔창을 신으면요, 이제 송 선생님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거예요. 네. 저 깔창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서 하나씩 깔창을.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우리 선후배 사이 또 친구 사이를 이해해 주셔서 오늘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고 이 참 소중한 재산 아닙니까? 그럼요. 박수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가시기 전에 이 분들이 특별 선물을 또 준비해 오신 게 있으세요. 네. 네. 우리 오늘 출연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영원히 자택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시라는 뜻으로 사인 보드판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평소에 그 우리 송 선배께서 그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의 모습 중에서 제일 미남으로 나왔을 때의 모습을 스틸로 해서 그 위에 모두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자, 개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야. 와. 아, 네. 아이고, 예, 오늘의 제왕이신 우리 송혜 선배님 한 번 더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 노래자랑 30년 국민과 함께라고 하는 축하 프로를 합니다만은 오늘 어쩐지 전부 저한테 주목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같이 고생하는 연출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노래가 많이 밀려 있어서 지들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섯 명의 모든 건강을 모아서 선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이쪽으로 서서 차렷. 건강하십시오. 경례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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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선후배가 어우러지는 이런 시간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노래자랑의 역사는 사실 이렇게 길이길이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30년 뉴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국 노래자랑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노래자랑 30년을 맞이해 그동안 잊지 못할 사건 사고들을 총망라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출연자 나이 차이가 무려 100세나 된다고 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출연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에 쥐구리 어르신들이 출연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어떻게 되셨죠? 백돌이요.
자, 박수 보내주세요. 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 어?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요? 예. 3살. 주윤수 출연자의 나이는 겨우 3살. 아빠는 지금 안 오셨어 오늘? 네, 브라질에 갔어요. 어? 브라질에 갔어요. 아빠에게 편지. 아빠 안녕하세요. 지나가 전국 노래 자랑에 나왔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지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곳 바로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동물들이 출연자로 나서 시청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야. 전국 노래자랑을 빛낸 동물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대청도에서 오셨어요? 예. 아이고. 이거 예. 여기 이리 와. 여기야 여기. 줄로 만들어봐. 뭘 들락날락해. 대본이 없던 애드립으로 모두를 당황시켰습니다. 동물들뿐 아니라 각종 해산물들도 큰 웃음 선물했습니다. 뭐 먹고 이렇게 컸니?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자자자자자자자자. 명예 인기상. 동물 출연자 중 MVP 영예는 바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꽃 하나 받아가시고. 명예 인기상에 빛나는 진도 어깨. 활두 명물에 뒤지지 않는 넘치는 끼를 선보였습니다.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동물들의 출연 요청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국내 프로그램 중 최다 기네스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불고 있는 한류 열풍, 그 못지않은 한류 열풍의 주역이 바로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중국 선양 공연에서는 관람객이 무려 3만 명. 남미에서도 수만 명을 사로잡으며 당당히 한류 중심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이동한 거리만도 지구 10바퀴 반으로 세계 최장거리를 자랑했으며 국내 최초로 평양을 방문해 아픔을 달래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명함 민족이라오. 1박 2일의 원조가 전국 노래자랑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열 야생 버라이어티란 장르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1박 2일. 하지만 야생의 원조는 전국 노래자랑으로 밝혀졌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한겨울에도 햇볕이 쨍쨍 비추는 여름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에도 빗물에다 말아먹는 게 더 맛있대. 전혀 끄떡없는 전국 노래자랑은 그야말로 야생쇼라고 전했습니다. 최장 출장 기간 48박 49일을 기록하며 방방곡곡 어디든 달려가는 전국 노래자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결혼식 대행 프로그램으로 나선 전국 노래자랑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옳지. 아주 야 두 분은 앞으로 일심동체가 돼서 아들 딸 풍풍 잘나서 건강하게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올리는 결혼식부터 일자리도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 못한 사랑의 고백까지 모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미안해 여보. 내가 이제부터 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지켜봐줘. 어? 여보 사랑해. 아 또 이리 오렴. 야 이거는 오. 얼마 전에 야매로 맞춘 거야. 이야 신랑 행진.
전국 노래자랑이 인증한 결혼식으로 행복한 결실을 맺은 부부가 많아졌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떨어졌던 가족을 되찾게 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리를 한번 하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약속대로 나 노래사랑이 나왔어요. 헤어진 지 벌써 8년 넘어서 그동안 아빠가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엄마 아빠 꼭 힘내세요. 우리 한 가족 다시 만나는 날까지. 노래로 한 세월을 풀어왔던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 송혜. 바로 금강산을 가는 첫 배우에서 그리운 금강산 노래자랑 무대를 만드는 것이 그의 소명이 됐다. 이 불효자식 여기까지 왔다가 뵙지 못하고 갑니다. 어머니!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주었던 전국 노래자랑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뉴스보다 놀랍고 코미디보다 더 웃긴 드라마보다 더 감동이 있는 전국노래자랑 뉴스였습니다. 네, 화면으로 이렇게 봐도 정말 희로애락이 다 녹아있는 그런 전국노래자랑의 30년 역사가 아닐까 싶네요. 그 여러분들은 다 같이 그렇게 즐겁게 꼭 내일같이 이해하면서 즐겼습니다만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러면 네. 저는 평양 갔을 때 그 개인적으로 좀 아팠던 지금 방금 화면에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가서 사과 하나를 놓고 촛불 켜놓고 대추 매달 놓고 가지 못하는 북녘에 절을 하면서 아버지 부르고 어머니 부르고 그걸 이렇게 요새같이 대형으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요새 잘 이용하는 노래방이라는 기계 그거 배에다 싣고 금강산 1호가 동해에서 장전항을 향해서 바다로 갈 때 그 안에서 저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평양 보란봉을 가서 이번에는 좀 자유롭게 하겠지 그러고 마음 단단히 먹고 하는데 역시 거기서도 제가 마음 먹었던 대로 자유로운 대화를 못하고 제작진이 숱한 부딪힘을 하면서 녹화를 해가지고 왔죠. 앞 녹강이 그렇게 확연하게 뵐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또 기내에서 여러분들 지금 압록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 다시 못 갈 길을 네 여러분 정말 30년 노래자랑 진행하시면서 정말 가슴 아픈 순간 또 민족의 회한까지도 느끼고 그러셨는데요. 네, 뭐 지금도 막 눈물을 흘리시네요. 제일이 돼서 그랬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정민 아나운서가 지금 방금 소개를 했죠. 그 시각장애인 아버지 만나는 거. 네. 어떻게 거기서 그 아버지 그러는 거 전율이 그 아버지가 딴 일 하고 있는데 가슴이 와서 배기 드네요. 그래서 제작진한테 물어보러 온 게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예, 직접 노래자랑을 보시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예. 그런 사연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뭐 흥겹고 즐겁게만 보는 것이 아니다. 또 와서 혼인을 시켜달라고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그런 분들 뭐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뿐만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 생활이 다 드러나는 프로다.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또 알리고 싶은 거 꼭 알리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보자.
이런 뜻에서 용기를 얻어서 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군인들 아니 저 기분 좀 돌려서 이제 90년대로 넘어가야죠. 그럴까요? 네, 뭐 넘어가야죠.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 이번에는 1990년대 수상자들이 꾸미는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참가번호 6번입니다 1990년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변태임 씨가 부릅니다. 돌고 돌아가는 길. 가야게 했네. 참가번호 7번입니다 1995년 연말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정선 씨가 부릅니다.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1996년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최순자 씨가 부릅니다. 초립동. 미방아 노지였소 일상.
9번입니다. 1999년 연말결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이지만 씨의 무대입니다. 첫눈이 온다고요. 연말결산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지선 씨가 부릅니다. 위드미뉴 태평가. 이렇게 사람을 흥겹게 해줄까요? 뭐 대단들 하시죠? 끝날 때까지 끝까지 박수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성입니다. 소산의 홍보대사 하시죠 아직? 네. 아 그렇구나. 정말 인내와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선 분입니다.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를 입어서 다리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32번 한 분이 이분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노래자랑 신청하고 나와서 뭐 좀 장기로 뭘 하겠냐 그러니까 막춤을 한번 추겠다고 그래요. 근데 밑에 청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막춤을 그렇게 잘 출 수가 없어요. 근데 낭중에 안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의족이었어요. 그 지금도 지금 의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그 서산 찍고 충청도는 물론이고 전국에 홍보대사 다니고 또 강의도 요청이 돼서 다니면서 인내와 용기 끝까지 버텨라는 정신을 심어준 분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뭐 해요? 요새는 뭐 해요? 네, 지금은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래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전국 노래자랑과 또 노래자랑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노래자랑에서 대단한 용기를 여러분에게 준 분입니다. 우리 저 뒤에 서 있는 신사분, 야, 그 노래도.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저기 응원단 오셨구나. 예, 저희 반 학생들하고, 제가 맡고 있는 밴드 반 학생들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교직원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 지금 전문계고등학교 의정부 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정보과 교사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그 학교는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얼마나 다정할까 벌써 예감이 드네요. 오늘 뭘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학생 때 네. 이 자리에 11년 전에 섰을 때 네, 10년 그때 전이죠.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하는데 저를 군뱅이로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 제가 노래 부르면서 군뱅이 춤을 췄던 1999년도입니다. 아. 다시 한번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카리스마 듣고 그러니까. 야. 좋습니다. 선생님이 군뱅이 춤. 감사합니다. 야, 이 저 선생님이 군뱅이 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셨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망가지면 네. 학생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잠을 안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네, 맞아요. 뭐 어렵게 서로 기분 나쁘고 얼굴 붉히고 체벌 얽게 뭐 있습니까? 야, 군뱅이 춤 한번 같이 추자. 그러면 다 풀어지죠. 그죠? 네, 그렇죠. 아. 자, 학생들과 재밌게 지내면 학생들도 네. 선생님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전국에 계신 전문계고등학교 선생님들 파이팅! 파이팅! 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치. 무슨 놀부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 근데 그, 하나 뭐 대단히 결례스러운 얘기지만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모르시겠습니까? 네.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냥 뭐 몰라서 물은 거니까 너무 그렇게 가까이 힘주고 오지 말고. 그때도 뭐 이렇게 참 전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노래자랑 우승하고 또 여기도 나오고 머리다 보니까 유명해졌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는 건 없어요? 있죠. 뭐가 있나? 참 노래자랑이 저한테 상처도 주고 뭐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노래자랑이 이렇게 그 남도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효과를 못 가져왔어요 저한테. 아, 좋은 반응을 못 얻었다. 세상에 중매가 들어왔는데. 네. 그때 제가 나이가 25이었어요. 네. 25이면 한참 갈 수 있을 그 좋은 나이에 중매가 들어왔어요. 여자한테서. 그래서 아유 이거 참 진짜 그 한 세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참 대량난감하더라고요. 대량난감한데 그냥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네.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는 뭐 참 여자가 중매 들어왔다 그러면 알만한 자라요. 아, 그러시구나. 뭐 근데 그것도 즐거운 유명이죠 뭐. 그렇죠. 이게 노래자랑 가족 아닙니까? 네, 세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미 유명인사가 되시고 스타가 되셔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전국 노래자랑이 낳은 진짜 스타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전국 노래자랑으로 오라. 스타 탄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대한민국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이 나온 스타를 지금부터 만나보자. 트로트의 자존심 무조건의 박상철. 전국 노래자랑이 나온 대표적 스타. 출연자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26 꽃미남 미용사였던 박상철. 그날은 가고. 트로트 스타 박상철의 화려한 날이 지금 시작되었다. 아름다웠던 그 추억만이 내게 남아있네. 여기 또 한 명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트로트 가수 김혜연. 사랑이란 건 불러드리겠습니다. 상큼발랄한 20살 깜찍한 안무 선보이며 인생 역전의 성공. 사랑이라는 건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끼워 맞출 수가 없잖아. 신세대 가수 피올도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라고 하는데 통해서 데뷔하셨네요? 진짜로? 아, 아니요. 진짜로? 노래 들려주세요. 노래 오기야 디어차. 아하, 사실 흑인. 오기야 디어 기연자 뱃놀이가 짠다.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역시 노래자랑과 특별한 인연. 수업을 받다가 조퇴를 하고 거기 예심을 보러 갔어요. 혼자 와서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는 출연을 할 수가 없다더라고요. 또 한 명의 개그스타. 배구와 놀이 실력을 다 갖춘 개그 콘서트 일출이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아남동집 제이미용실집의 아들이자 또 성북구의 개그맨 김재우입니다. 아, 예. 성북구 개그맨의 실력은 과연? 뛰어난 개인기로 심사위원 사로잡고 개그 콘서트 주역이 되었다. 조영구도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정받은 실력파. 딱 10년 전 조용필 닮은 꼴로 화제를 모았다. 아찔러 CF 스타를 탄생시키기도 했는데 그 주인공은 트로트 신동 조고은. 3살 땐 댄스 신동인가 싶더니 9살 된 트로트 신동으로 등극하며 화질 모았다. 국민의 심금을 울린 주인공 송소희. 천하의 강호동도 울린 민요낭자. 연말 결선 최연소 대상을 수상. 국악 신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노래자랑을 빛낸 화려한 스타들, 그들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네, 전국 노래자랑이 네. 배출한 스타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냥 시간이 훌쩍훌쩍 가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네. 요다음엔 뭐예요? 벌써 마지막 무대가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30주년 특집 네. 2000년대에 넘어와서 우리 스타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가번호 11번입니다. 2002년 연말 결선에 대상을 수상하셨던 정수환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쁜 여우. 네, 방송. 남자들은 믿지 마라 모두 늑대다 차라리나 남자도 심해 겉모습에 여러 여자 설레게 하는 남자들은 모두 늑대다 사는 안에 나의 손을 잡아버리고 사랑한다 고백 2006년 상반기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황성민 씨가 부릅니다. 잊혀질 슬픔. 돌아서가는 날 붙잡지 말아줘요.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보일 것만 같아. 그대로 떠나가 버리면 자라 우리 아픔은 덜 하잖아 이대로 나를 보내줘요 가녀린 그대의 노동자 그렇게 속을 뻔하지만 이별의 아픔이 서러워도 날 자꾸 울리지 마 세월이 가면 흔적 없이 잊혀질 슬픔이겠지 나이대로 떠나면 그날이 뿔란 거리에 비마저 내려 그대의 모습을 나 또다시 볼 수가 없어 슬픔에 멍이 메여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 2008년 연말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던 박현아 씨가 부릅니다. 기다리겠소.
자꾸만 생각나는 너 너의 탓이 아니라 미운 나의 마음이요 잊으려 애를 쓸수록 더욱더 생각이 나네 14번입니다. 2009년 연말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인데요. 중국에서 오신 이설화, 김민영 씨가 부릅니다. 위풍당당. 15번 2010년 상반기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동현 씨입니다. 단발머리.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
네. 이 두 분은 중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 저희들이 중국에 갔을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때 정말 그때 5만이 가까운 청중이 들어온 가운데 우리 참 재밌게 해가지고 인연이 됐는데 여기 와서 그 상반기 할 적엔 처음 왔다고 그랬는데 자주 만나게 됐어요? 네, 저희가 전국 노래자랑 덕분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도 전국 노래자랑 때문이고요. 또 그 뒤로 두 번 왔는데 이번까지 세 번째로 전부 다 전국 노래자랑 때문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에서 노래자랑 많이 보죠? 네, 다 보고 있어요. 아, 다 보고 네, 있죠. 네. 뭐 요새는 뭐 유성으로 그냥 뭐 다 세계로 나가니까. 네. 오늘 어때요? 마음에 상 받을 것 같아요? 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고맙습니다. 그 우리 동요를 가지고 저 창으로 창을 가지고 동요로 이렇게 재밌게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예. 올챙이 송을 가지고 판소리 버전으로 바꿔서. 아, 동요를 판소리 버전으로 한다. 네네. 예, 어떤 동요인데? 지금. 네, 시작.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불꼬불 올챙이가 앞다리가 솟 뒷다리가 솟 팔딱팔딱 개구리 대한대. 야, 노래자랑 정말 이 결선에 나와서 이렇게 왕중왕전을 놓고 다투는 분들 마지막 15분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세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30년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지만 바로 이분 송혜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송혜 특별한 이름 함께 보시죠.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일요일 낮이면 들려오는 당신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웃어야만 내가 웃을 수 있다며 아파도 웃고 괴로워도 늘 웃던 당신. 이제는 어느덧 얼굴 곳곳 세월의 흔적을 숨길 수가 없게 됐지만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팔순의 청년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들은 즐거웠고 당신 덕분에 우리들은 행복했으며 당신 덕분에 전국 노래자랑이 존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4,800만 국민 모두가 사랑한 영원한 우리들의 오빠, 우리들의 MC, 송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방송 역사상 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30년 가까이 진행하신 분은 최초십니다. 예, 송혜 선생님께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KBS를 대표하는 국민 프로그램으로 전국 노래자랑을 30년 동안 이끌어오신 송혜 선생님께 우리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인규 사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 먼저 오늘 이 축하하는 자리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혜 선생님이 없이 전국 노래장 30년이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프로그램이 이 30년 동안 줄곧 방송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살짜리 어린이집부터 100세 잡수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또 남녀 불문하고 어느 지역이건 간에 모든 시청자들이 함께 즐겨온 우리 전국 노래의 자랑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KBS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혜 선생님의 이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위해서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패. 귀하는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자로서 지난 30년간 탁월한 기량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투철한 사명감과 끝없는 열정으로 전국 노래자랑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감사의 뜻을 길이 남기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10년 11월 14일 KBS 사장 김인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게 잘 보면 얼굴 이름, 예, 새겨 있네요. 네, 송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전국 노래자랑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것이요.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 또 이 노래자랑의 30년 동안 담당하신 연출인을 한 120명이 지나간 프로입니다. 누구나 다 내 것까지 내 프로 고치에 끼면서 열심히 노래자랑 연출해 주신 연출가를 비롯해서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 대상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과연 누가 대상을 차지했을까요? 네. 발표는 송혜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아유. 네, 시상에는 KBS 김인규 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고요. 영예 대상에게는 상금 700만 원과 트로피가 주어지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국민과 함께 30년 대상 참가번호 13번 기다리겠소 박현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받아요. 예, 축하. 네, 전국 노래자랑 30주년 특집 영예 대상 박현아 씨가 수상을 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예 대상에게는 7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지금 눈물 바라보시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굴까요? 엄마. 엄마. 네, 엄마 아버지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엄마 아버지께 더 이상 고마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가창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호흡이 길고, 예, 아유 대단하셨어요. 우렁차죠. 예, 예.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영예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자리하시고 이렇게 결과도 결과지만은 노래자랑을 이렇게 뜨뜻하게 감싸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대상을 하신 분, 왕중 왕이 되신 분의, 네, 노래를 한번 들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노래자랑을 들으면서 오늘 30년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40주년, 50주년, 아니 100주년 영원히 여러분들 찾아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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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시간이
기다려.